정오 종합뉴스. 10월 19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관해서 100억 원의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지침 발표로 국회는 아무 할 일 없이 일렬로 쭉 서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지대학교 재단 측이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파면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 원인인 고용 불안과 주거 지원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에 이어 현직 역사교사 2천여 명도 집필 등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직 역사교사들로 구성된 전국 역사교사 모임은 어제 선언문을 통해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과 심의, 현장 적합성 검토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역사교사 모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는 현장 역사교사와 학생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분을 얻기 위해서 교과서에 색깔론을 들이미는 집권당의 폭력을 경험했다면서 교과서는 국정화 확정고시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관한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이 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며 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도입을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부 여당은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위해 쓸 예산을 짜기에 앞서 어려운 민생을 살피고 국민 복지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일방적 국정교과서 지침 발표로 국회는 아무 할 일 없이 일렬로 쭉 서 있는 상태라면서 사실 의원들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부가 국정화라는 빼도 박도 못하게 미리 방향을 제시하니 나머지 얘기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국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구를 중심으로 총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당 지도부에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신당을 준비 중인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3자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핵심 인사들이 뭉치는 자리인 만큼 역사교과서 저지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등 또 다른 현안들에 관해 의기투합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 야권 통합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4자 공동 대응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한을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기타 큐슈 교과서 네트워크 등 일본의 26개 시민단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교육부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단체들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은 동아시아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한국 교과서를 민주화하려는 이들의 노력을 짓밟는 것이라며 일본 각지의 시민들은 이에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일 양국에서 일어나는 교과서 문제의 연대에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중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서 빈손 귀국, 말뿐인 성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도입을 통한 핵심 기술 이전에 실패한 점을 들면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 실패를 지적하면서 이대로라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일침했고 유승희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압박만 받아왔다면서 비판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새해 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한중 FTA 등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관련 예산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른 법안 처리와도 연계한다는 전략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 논란과 법인세 인상, 사정당국의 특수활동비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지대학교 재단 측이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파면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언론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다면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지대학교를 설립 운영해온 상지학원은 정 씨가 언론 매체 상지대에 관한 비방글을 게재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정 씨를 파면했고 교원 소청 심사위가 파면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금액을 높이고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 부부까지 확대합니다. 국민 임대주택은 자녀 수가 동일하면 부모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에 드는 의료비 부담 완화, 공공 어린이집 확대 등으로 미혼 만혼 추세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고용 불안이며 주거 지원 역시 나이 든 미혼들에게 역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인이 수사받고 있는 지역구 경찰서를 찾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오신환 의원이 배모 씨를 면회하기 위해 형사과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배 씨는 경찰을 맞고 밀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던 상태였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배 씨가 지구대에서 관악경찰서로 인계된 다음 경찰서 형사과를 방문해 5분 정도 당직 팀장을 만나 지인을 면회하러 왔다며 지인이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난민 수용 정책을 옹호하는 여성 정치인이 독일 서부 도시 쾰른시의 시장에 당선됐다고 AF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헨리에테 레커는 시장 선거에서 52.6%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돼 쾰른시 최초의 여성 시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레커는 선거 전날 시내 중심가에서 시장 선거 유세 중 인종차별주의 성향을 지닌 괴한에게 흉기 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무소속이지만 난민 수용 정책을 추진 중인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 민주당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당선 후보로 꼽혔었습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 측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조웅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박관천 경정 등 두 명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은 박경정과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박경정의 경우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와 1억여 원의 상당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한경희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문의약품 사전 피임약과 일반의약품 사후 피임약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 여부가 내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던 피임약 실태조사 용역 검토가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최종 재분류 결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루어집니다. 당시 의료계는 사전 사후 피임약 모두 전문약, 약계는 일반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 단체와 낙태 반대 운동 연합회 등 시민 단체가 사후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한 반면 경실련 등은 이에 찬성해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따라 현재 65세로 돼 있는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현재 65세로 돼 있는 기초연금 수급 시기와 60세인 정년 연령도 조정이 딱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의 7.2%였지만 올해는 2배 수준인 13.1%로 늘었고 오는 2030년엔 24.3%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2조 3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설치된 48억 원 상당의 기상장비를 방치한 기상청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상청 Y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피전팀장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과장은 지난 2011년 K사 납품장비가 정상적으로 48억 원에 납품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부족하다며 장비 인수를 거부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P 전 팀장에게는 장비 입찰을 시행하기 전 규격평가 심의회에 참가해 K사 장비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이른바 캣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가해 학생을 조사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벽돌을 던진 가해 학생과 당시 함께 있던 친구 등 두 명을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보호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도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A군과 A군의 친구를 상대로 당시 벽돌을 던진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은 강원도와 경상 남북도는 낮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0.6도, 습도는 52%입니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 라디오